심상정 후보는 고양시청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대응은 국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지 소송적으로 가면 사실상 신청사 건립이 잘 안 되고 이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청사의 독단적인 이전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우리 고양시 원당 주민을 포함한 덕양 주민들과 치열하게 함께 싸워왔습니다. 시의원 한 명 없지만 제가 국회의원 권한을 100번 활용해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신청사 백석 이전의 필수 절차인 경기도 추자 심사를 저지해냈습니다. 그래서 백석 이전이 지금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창섭 후보님께서는 고양갑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서울시 고양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사는 뭐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산에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원안 존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양갑에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하려면 최소한도 국민의힘 출신 시장과 원당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판을 짓고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뽑아줬는데 배신하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창섭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예, 유사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 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년이 걸렸다는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경기도가 이겼습니다. 고양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도 청구인이 주장한 부당 업무 지시라든지 행정 절차 중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창섭 후보님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 책상머리에서의 판단밖에 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치는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설득하고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사례하고 이 고양시 사례는 다릅니다. 이동환 시장이 작년 1월 4일 날 백석 이전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했습니다. 주민들과 어떤 상의도 없었고 시의회와 협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의회에 공식 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 이전에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추자심사가 유보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개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6개는 이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자심사 범주 내에서의 행정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더더구나 이건 시청사 아닙니까? 그 어떤 협의도 논의도 절차도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것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근원적인 판단에서